안녕하세요. 복현 한의학 문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의학의 기본적인 이론인 음양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이라고 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음양오행부터 학교에 가면 배우기 시작합니다. 참이 개념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쉽다면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음양오행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문제는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체라든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상을 인식해서 좀더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유물론적인 사고에서 입각한 계몽주의, 이성주의, 뭐 이런 민주주의, 여러 가지 형태의 주의가 있듯이 동양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과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할 것인가 라는 개념으로서 음양이라는 구분하는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이 음양에 관계된 제일 오래된 철학서 같은 경우는 노자 도덕경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경에서는 음양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기보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도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음양 이론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인체를 음과 양이라는 크게 인식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크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그대로 인체에 적용이 된다 하는 그 이론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서 의학적인 부분으로, 철학적인 개념에서 의학적인 개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하고 조금 다른데, 은유라고 하는 것은 약간 범위가 가깝습니다. 시에서 보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해서 빼앗긴 들을 우리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는 한국을 이야기를 하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조금은 은유라고기도 하고 약간 상징성을 띠고 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상징적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고정적인 어떤 뭐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는 기준으로 상징적인 방법을 써서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음양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아주 고급적인 단계까지 무한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틀렸다,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을 나누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가 있듯이 남자, 여자가 실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라고 대표되어지는 남자는 양적인 기운이 많고 여자분들은 음적인 기운이 많다라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상징적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남자 중에서 그러면 음적인 부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중에서도 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나누어지는 순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또다시 거기에 또 다른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이 철학적인 개념과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론적인 개념에서 우리 의학을 발전시키는 과에 동양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다시 생활을 하다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아프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이라는 그런 개념을 차용을 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한 가지 물체의 속성 물건이 있다고 하면 아 이게 뭐 예전에 세상을 나누는 그 부분이 있어 속성이 어떻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처음에는 너무 쉽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지만 이게 양적인 거다, 이게 음적인 거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나누는 사람의 가치 판단을 투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기보다 왜 어떤 의미로서 뭐 이것을 음적이다 양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의미가 맞냐 틀렸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 수긍이 가는 부분이 되면 이게 아 음적인 속성을 좀 더 가지고 있구나 양적인 속성을 더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음양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과 우주를 크게 대별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방법으로 음양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